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터인데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자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종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의 체험을 성경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영적 체험이고 또 어떤 때는 영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요 우리는 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되는 영들에게 끌려다니고 또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서는 영이 살고 생명이 살고 소산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성경을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구약성경이 아닌 이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내세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체험함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늘 천국이 있다 없다. 너 가봤냐? 뭐 그러는데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뭐 구약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은 나사로와 또 부자와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 나름대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예? 성경에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나사로 거지의 이름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영적 세계를 미리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께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서 너무 못 먹어가지고 부자들 먹는 데 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그런 걸 먹고 있었고 또 몸 상태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헌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물이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그것 똑같아요. 그런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누가? 부자가? 너. 거지가 들어갔어.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늘 앞에 기쁨이 되니라. 요즘에 회개라는 말을 내가 조금 아주 피부로 느끼는데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겉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중원 부어놓고 자기 마음속에는 딴 걸 꽉 차놓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은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못 먹고 헐벗고 진물 나오는 자,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런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편이 좋은데 우편이 할렐루야. 그쪽을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인데 우편 강도가 회개를 해가지고 즉시에 구원 받았다. 그 사람은 뭐 세례 받았습니까? 무슨 물로 찍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 그런 짓인데 예수님이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함께 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네가 그렇게 시인했으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요. 이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체험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네, 예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왜 나갑니까? 아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언제는 악한 사람이었었나? 입으로만 발린 소리 하는 거예요. 입 발린 소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내가 참, 야, 이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 고민. 천국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긴 갔는데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저 멀리 보니까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구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천국이 가봤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 그러면 돼요. 어디에 있어?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해 주면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또 그 사람들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 분명해. 예수 믿고 평소에 입으로 시인하고 정성되게 믿음 거지 같이 살았지만 천국 가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근데 나사로는 못 먹고 헐벗고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저런 진실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 보면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부자들이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욥기서 21장 13절에 고난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시편 17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옵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아이들까지 유전하였느니라. 이건 부자들의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을 잘 하면은 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들어와 계신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인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두드리는데 안 열어.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확 열어야 돼. 회개의 영도 달라고 해서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를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현대교회나 옛날 교회나 다 언제나 그래요.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준비 기도한다고 그러면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뭔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회개도 안 하고 너 하나님이 네 멋대로 해라고 그러고 아마 간섭도 안 하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그래, 준비 기도 준비 찬송 뭐 그렇게 필요하냐. No.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준비 찬송을 안 했었거든요. 예? 30분 준비 찬송 안 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럼 누가 하냐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찬송을 준비하느냐. 내가 할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 그 어떤 딴 목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몇 장 찬송 부를 수 있다 그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을에 이제는 30분 전에 딱 나가서 준비 찬송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적어 와라. 배낭간에 몇 장 합시다 그러지 말고 딱 적어놨다가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정 안 되면 214장, 213장 고금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라.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한테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에 가는 거죠. 구원 찬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또 오늘 찬송은 축복입니다. 축복 찬송을 또 434장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준비 찬송을 하고 나니까 우선 마음을 열어. 누구든지 목사님도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예, 뒤에서 준비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십자가 바라보고서 준비 기도 무릎 꿇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해, 정면. 그러더니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도 손을 들고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세 사람이지만 그런 형태를 자꾸 치워나가니까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 사람도 한 사람 와서 앉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 찬송, 준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도 들어와서 한 5분이라도 했잖아요. 준비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녹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말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전하게.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올라오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 간증이죠.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안타까운 마음, 누가? 부자가 내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와서 보니까 자기는 멀리서 그냥 그 나사로 보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고 자기는 이쪽에 앉아서 그쪽 건너가지도 못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나사로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죽 뜨거운 막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입술에다가 혀에다가 떨어뜨려 줬. 자기의 그 모든 행실을 가만히 보고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여기 분명 성경에 나오죠? 내 형제 다섯이 있다. 저희에게 가서 간증적인 것을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31절에 마지막 절에 있어요.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줬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나라하고 지옥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안 듣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 및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그걸 얘기하고 기록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뻘로 보는 거죠. 그냥 성경 말씀인 걸로 뭐 이스라엘 역사로 본 건데 아니다 그러면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보면은 그것이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선지자들이 반드시 막힌 것밖에 없다. 에? 막힌 게 없대요. 막힌 게 담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담을 쌓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 및 선지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만 계속해도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느니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모세 및 선지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22절에도 선지자들이 반드시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반드시 말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는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야. 맞다. 전하는 내가 은혜가 돼야 돼.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되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다섯 번은 읽었어요. 솔직히 열 번은 못 읽고 다섯 번 읽는 중에 평소에 알았던 그 내 성경의 지식과 내가 설교했던 거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럴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야 진작에 내가 한국에서부터 이런 설교를 할 걸 껄껄 하고 있는 거야. 나 자신이 벌써 내가 느껴요. 느끼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그냥 사람들이 예화로 옵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는 영적 체험인 얘기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예화로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일학교 같은 데서 성경 뭐 저 청년부 같은 데서 나도 예화를 썼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화가 아니더라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려주고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으로 느끼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기록된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데 부자의 이름을 왜 안 썼는가 하고 내가 나 나름대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너무 세상에 알려졌어. 진짜 세상에 너무 부자는 돈 많으니까 뭐 정주영 씨니 뭐 좀 뭐 이렇게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없으니까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천국에 가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더라 이거야. 이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니 이게 부자가 저쪽에서 구렁텅이 저쪽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서 내가 여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간증해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답이 그래요. 그 간증적인 것은 세상에 했던 일이지 여기 와서는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니 부자와 나사로 얘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 응?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자기는 이 불꽃 가운데서 살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때는 늦었어. 세상에서 한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뭐 병든 자, 돈 없는 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 어떻게 보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길이 열린 게 좋아요? 뭐 물어보나 안 하죠.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서 부자와 거지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적으로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의 일을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얘기 같죠?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쓰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목사님, 우리 딸 아무개가 지금 오늘 새벽에 아주 위급한 수술로 들어갔대요. 새벽에. 근데 목사님 뒤에서 배후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끊었지만 왜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이 사람 저한테 아 뭐 죽을 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잡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집사야. 응? 그런데 그 집사가 언제나 날 보면 목사님 주일 잘 지키셨죠? 나한테 그래요. 그럼 잘 지켰죠. 저도 주일날 2부 예배지만 잘 나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잘 갔다 왔으니 감사하다.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안에 환난 갖고 뭐 병 그런 게 오면요.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써.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딸을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냐. 그건 아직도 경적 체험이 없어서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체험의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거지와 부자의 얘기, 천국과 지옥의 상세한 얘기, 이 19절부터 31절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 다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체험을 미리 느끼는 거예요. 마라나다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유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돼. 너 언제나 준비한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는 자는 아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과 지옥 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할 때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씀이 천국과 지옥과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만이 머리에 잘 윈이 베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방송을 세계 만방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